무엇은이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라. 네가 이제 소금 벌 권리도 없다. 생매장을 시켜버리겠다. 전화 한 통도 없고 문자를 보내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. 정말 조금이라도 그 인정도 없고 미안한 말도 없고. 저한테 맞춰서 천천히 보실게요. 천천히 보시겠습니다. 가식한 여정길에 오르십니다. 아, 그렇게 착한데 어떡해 여러분. 버텨서 인사하실 정도로 너무 예의 바르시고 진짜 정말 지나다닌 사람이 알 정도로 청소도 너무 열심히 하시고 같은 입주민으로서 너무 죄송하고 가해자분이 고인이나 가족한테 제대로 된 사과 없이 저렇게 계신다는 게 너무 분하고 너무 슬프고 너무 다시 사는 세상에서는 부디 꽃길만 걸어서서 우리는 당신을 기억하며 당신이 꿈꾸던 착한 세상을 가꿔 가겠습니다. 지켜주지 못해서. 우리 가족이 꿈으로 있고 3일장을 지르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. 이거는 사과라도 받고 이 발의를 해야 되겠다. 그래서 이틀을 연장을 했습니다. 그리고 본인한테도 제가 문자 메시지를 하고 해서 정말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. 왔나요? 아직 안 왔습니다. 아직 안 오고 4시 반이 발인인데 밤새 기다렸고 기적으로서 가슴이 아프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데도 한 번도 전화 한 통도 없고 뭐 문자를 보내서 이런 둥 저런 둥 뭐 그런 식으로 뭐 변명이나 하고 있습니다. 정말 가슴 아픕니다. 그분이 오셔서 전 한 번만 해주시고 정말 고인한테 죄송합니다 하면은 우리도 모든 걸 다 용서하고 그럴 텐데. 조금이라도 그 인정도 없고 그런 사람은 나는 처음 봤습니다. 예, 미안한 말도 없고 그냥 어영부영하고 떼우려고 그러고 이 갑질이 마지막으로 내 동생이 희생양으로 마지막으로 더 이상 이 나라에 그런 갑질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더 이상 우리 경비원들이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. 세상에